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본고장인 북미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삼성이 갤럭시 S3로 북미에서의 상황 반전에도 도전합니다. 김치영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를 처음 내놓은 2010년, 삼성의 서유럽과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9%대. 당시 애플은 이 지역에서 23%와 19%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 1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갤럭시 S2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본고장 북미 지역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10%포인트 간격으로 따라 붙은 데 이어 유럽에서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시리즈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삼성이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애플보다 먼저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3를 내놓은 삼성은 내심 애플의 본고장, 북미에서의 역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한 달밖에 채안 됐지만은 전 세계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7월 중으로 글로벌 1,000만 대 판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대 삼성 휴대폰 중에서 가장 빨리 1,000만 대 판매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갤럭시 S는 글로벌 시장에서 1,000만 대 판매되는데 7개월이 걸렸지만 갤럭시 S2는 5개월, 그리고 갤럭시 S3는 출시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이번 갤럭시 S3에 애플과의 장기적 시장 지배력 싸움을 위한 전략도 담았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시장 지배 핵심 전략은 스마트 기기들끼리의 손쉬운 콘텐츠 공유와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습니다. 올쉐어 플레이, 올쉐어 캐스트 등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이미 3천만 대 판매에 이른 삼성의 스마트 TV는 물론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 카메라까지 삼성 스마트 기기 사용자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것입니다. 애플도 이미 콘텐츠 구매와 공유의 창구인 아이튠즈와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아이폰 5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올 10월 이후 애플과 삼성의 싸움은 스마트폰 판매 경쟁은 물론 사용자 생태계 구축 전략 싸움까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